안녕하세요. 포마수학 부위 강창성입니다. 자, 이번에는요,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신호를 인정하지 않는 게 나왔는데, 아, 조금 피곤하네. 그죠? 왜? 세 기호가 있는데, 땡그라미, 다음에 다이아몬드, 다음에 오니까 이 스페이드요? 이걸 무시.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순진하니까 이걸 계속 그려가면서 막 띵킹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, 어? 귀찮잖아. 그쵸? 이름표 붙이게, 이름표. 나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얘를 C라고 할게, 알겠죠? A, B, C. 됐어요? ABC. 어? 하여튼, 이거 지워버려. 그냥 ABC라고 생각하면 돼. 새 문자 ABC를 일렬로 나열해서 신호를 만들려고 한대. 그렇게 읽을 수 있겠지? 근데 새 기호가 ABC와 같이요. ABC 순서대로 서로 이웃해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할 수 없대요. 사용하지 못한대. 즉, ABC가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순서대로 이렇게 요 사례대로 쫙 나오는 놈들은 신호로 쓸 수 없다 이거야. 이때 새 기호를 합해서 여섯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예요. 그렇죠? 자, 이거를 나열하는 건데 ABC를 나열하는 거야. 지금 나열해서 몇 번 나열하는 거지? 세 기호를 합해서 여섯 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니까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를 쓰는데 그렇죠? 그러면 일단 별다른 조건 없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신호의 개수가 몇 개인가 보자. 즉, ABC가 연속되면 이거는 신호로 쓸 수 있다 없다. 이렇게 이웃하면 신호로 쓸 수 없는 거니까 이 없는 거를 생각해서 문제 풀려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할까? 당연히 뭐가 떠올라야 돼? 전체 가능한 신호의 전체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에서요 ABC가 연속된 경우를 어떻게 해요? 제거해 주자라는 생각이 빡 들어야 되는 거지. 그치? 이해갔어? 이해갔죠?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ABC가 이렇게 연속된 경우들의 신호를 제거해 주면은요 뭐가 가능한 거야?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. 이해갔죠? 그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. 가자. 전체 경우에서는 너무 쉽습니다. 왜요? 자, 여섯 개를 써서 만드는 건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가지죠? A, B, C 몇 가지? 세 가지. 맞아요? 여기도 몇 가지? 당연히 세 가지. 세 가지. 맞아요? 원팅. 세팅. 고백 법칙 해서요. 저 경우 없이요. 전체 쓸 수 있는 경우가 3의 6승까지입니다.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예요. 알겠어요? 전체 경우의 수에서 마이너스 하기를 뭘 빼야 되냐면은 이제 ABC가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요 개수 세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죠. 핵심. 그쵸?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전체 경우에서 이게 연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. 그쵸? 응?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이게 핵심이야. 자,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게. 띵킹. 주의할 게 하나가 더 있어. 봐요. 그러면은 이 ABC가 묶을 수 있겠죠. 그쵸? 이거 나열하면 안 돼. 왜? 항상 ABC 이 순서대로 나올 때 신호를 못 쓰는 거니까 요 세 개의 덩어리가 요 맨 앞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. 이렇게 봐. ABC 한 다음에요. 머시기 이런 경우 있겠죠. 그쵸?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여기 있던 3의 6승에는 들어가겠지만은요.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ABC가 연속됐기 때문에 신호를 못 쓴다. 이런 이야기 아니야. 이해가? 또 ABC가 어떻게 해요? 하나 빵꾸 나고 여기 세 칸 이렇게 해서요. A, B, C 한 다음에요. 이제 머시기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. 그쵸? 얘같이 또 하나 더 밀려나서 하나 두 개 있고 여기에 A, B, C요. 이런 경우도 있겠죠. 이런 경우도 여기서 다 셌지만 사실은 신호로 쓸 수 없는 것들이지. 그치? 맞아. A, B, C 하면 끝까지 가서요. 머시기 A, B, C요. 요것도 머시기가 뭐가 되는 간에 이런 경우는 지금 신호로 쓸 수 없는 경우들이잖아. 얘같이 지금 신호로 쓸 수 없는 경우를 세고 있습니다. 갈까요? 자, 이건 무슨 사건이야? 배반 사건. 맞아요? 배반 사건. 간다. 요거 몇 가지죠? 여기 이제 보고 있어요. 여긴요? 세 가지. 3의 3승 가지. 됐어요? 얘도요. 세 가지. 이건 확정이고 순서도 못 바꿔. ABC 순서로 나와야지 못 쓰는 거니까. 세 가지. 3의 3승이요. 얘도요? 3의 3승이요. 얘도요? 3의 3승이요. 해서 배반 사건 더해주면 얼마? 27이 4번 반복되니까 108가지 해서요. 여기서 108가지를 빼주면 된다 안 된다? 요거 안 된다. 요거 하나 또 주의해야 돼. 그쵸?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. 이게 108이 다가 아니야. 응? 어디가 걸리지? 어디가 걸려요? 다른 것들은 지금 108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가 문제야. ABC가요 요런 것들은 세 개가 여기 ABC가 연속될 수는 없잖아 이제. 그치? 그죠? 여기도 AB 해봤자 뭐 CA 안 돼요. 돌리는 건 아니고 무조건 ABC로 나올 때만 못 쓰는 거니까.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냐면 여기랑 요 놈과 요 놈이 좀 문제가 있어요. 그렇죠? 왜? 여기서도 지금 ABC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? 여기 27개 중에 있었겠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 ABC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? 여기도
있었을 거 아니야. 맞아? 맞아. 그러니까 27개 중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나 어떤 경우예요? 어떤 경우? 똑같은 경우잖아. 맞아요? 똑같은 경우죠.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걸 생각 빨간색을 생각을 안 하고 108가지를 못 쓴다라고 했는데 108가지는 사실은요. 이런 경우는 몇 번 센 거야? 이런 경우는 여기서도 샜고요. 여기서 샜고 몇 번? 두 번 샜잖아. 그렇죠? 따라서 하나를 빼줘야겠다. 이 빨간 걸 놓치면 안 되겠다. 그렇죠? 이해 갔어요? 따라서 신호체계로 못 쓰는 것들은 몇 개입니까? 108이 아니라 107개. 107개는 전체에서요. 우리가 신호체계로 쓸 수 없는 것들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그렇지? 그러면은 신호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전체 경우의 수 3의 6승은요. 3의 5승 2, 4, 3에다가요. 7이고요. 729. 729에서요. 107을 뺍니다. 622가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신호들,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가 되겠다. 그쵸? 답은 얼마? 622 주관식 문제였네요. 그쵸? 됐어. 하나 더 체크하는 것들, 이리 와봐. 별거 없이 일단 이런 문양 있을 때 이거 가지고 계속 막 문양 그리고, 몰라. 막 문양을 이렇게 그지 같은 거 하지 말고요. 이름표를 붙여요. 이런 신경 쓸 거 없어. 응? ABC. 이제 ABC를 쓸 수 있는 건데, ABC를 이렇게 여섯 개 마음대로 나열해서요. 신호를 만들려고 해. 그런데, 이런 순서 나오면 신호가 안 된대. 그럼 일단 만들 수 있는 이 문제 핵심은 이거죠. 저거를 안 되는 경우를 막 다 헤아리기가 너무 이제 따로 하기 힘드니까 항상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걸 빼주면은요 쓸 수 있는 게 나온다. 전체 경우 쉽게 구할 수 있겠고, 그렇죠? 안 되는 경우 이제 ABC가 연속되는 경우는요 배반 사건 이건데 배반이 안 될 때가 있다고 딱 한 가지 언제 ABC가 이렇게 뭉탱이 이거 안 된다고 여기서 샜고 사실은 똑같은 놈인데, 그렇지? 이해갔어요? 따라서 우리가 신호로 쓸 수 없는 것들 구한 다음에 요거 한 개, 요거 주의해야 돼. 이거 한 개는 지금 신호가 안 되는 거를요 108개로 하나가 오버해서 센 거야. 얘도 안 된다고 했고 얘도 안 된다고 했고 사실은 한 개가 이런 형태 한 개가 안 되는 건데 여기 두 군데서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를 빼주는 걸 잊지 말아서 요 107을 빼주면 정답 나오는 것 요거 챙겨낼 수 있어야 된다. 이해갔어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